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게임은 네, 아라하라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예, 모바일 공포 게임인데요. 네, 일단 먼저 게임 설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배경은 껐다 킬 수 있고 그 다음 뭐 이렇게 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일단 확인 눌러놓고 그 다음 해상도도 네, 해상도도 4:3 비율, 그 다음 뭐 기본값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버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뭐 공식 블로그랑 인투 아라하 예 아라하로 들어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공식 블로그랑 인투 아라하라고 해서 네, 일단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메모리얼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예, 하다 보면 클리어 외에도 또 따로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그 네 구할 수 있는 그 네, 컬렉션이 있습니다. 네 그 컬렉션을 구해서 네 모아놓으면 약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 괴담을 시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네 화는 총 다섯 화까지 있고 하나당 약 여섯 개 정도를 네, 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화가 있어서 이렇게 뭐 할 수가 예, 다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조명기기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조명기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손전등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맵을 밝혀주는 용도고요. 네, 그 다음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네, 이 캐시를 주고 살 수 있는 보온장을 랜턴과 방울 손전등 같은 경우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찾아야 하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 아이템을 더 잘 찾게 해주는 아이템 같습니다. 아마도요. 네, 그런 것 같고 들어온 김에 네, 토파즈 네, 캐시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네, 1,100원에 100개, 뭐 또 3,300원에 360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게임머니인 네, 은화, 레나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네, 토파즈로 다 구입을 할 수 있고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떨어져 있는 은화를 주어서 네, 돈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네.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토파즈를 주네요. 아마 한 번만 클리어하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 1화, 출입 1일째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는데요. 예, 프로듀스 바이, 예,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게임의 배경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 처음 맵을 플레이하게 되면. 예, 그는 스스로 지옥문을 열었답니다. 아, 진짜. 아니, 그만 열면 되는데 왜 나까지 열어야 돼? 아, 진짜. 네, 아라하라고 하고요. 아하. 네, 미션 도중 숨겨진 컬렉션을 획득하면 소정을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게 있다고 하네요. 네, 아, 그리고 또, 네. 네, 이게 컬렉션을 수집해가지고 약간 좀 네, 숨겨진 이야기 그런 걸 알 수 있다면 좀 해볼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렇다고요. 자, 1F 네, 1층 병원 본관 그 다음 간단한 튜토리얼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다음 자, 다음 네, 이렇게 네, 낮은 위치에 놓여있는 사물을 보거나 유품을 수집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자, 모든 유품을 찾아야 합니다. 네, 라이트 조명. 게임 시작 전에 플레이어는 조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오죠. 미션을 그만두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저작권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온갖 악귀들이 출몰한다는 이곳에서 그녀를 잃어버린 유품을 모두 거두어야 합니다. 9천에 헤매이는 그녀를 넋을 달래어 안녕히 저승길로 보내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두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라고 하네요. 안 빌어도 되니까 그냥. 아니 근데 얘는 여기까지 왔대 진짜. 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네,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 공략 비슷하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에 약간 랜덤이긴 한데 위치가 약간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자 먼저 여기로 한번 가보면 일단 여긴 없네요. 이렇게 방 같은 경우는 도합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네, 방 같은 경우는 네, 하나의 문 안에 또 다른 방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합 방이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없나 보네요. 아, 예, 그리고 또 문 같은 경우가 터치해서 여는 게 아니라 예, 약간 플레이어가 다가가야 열리는 방식이라서 네, 방식이라서 약간 좀 조작이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 깜짝. 일단 먼저 회의실. 이런 식으로 대체로 다 방 두 개가 붙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 깜빡할 때 놀랐어. 아. 이렇게 두 개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유품이. 뭐야? 여기 설마 얘 2회차라고 그냥 위치 다 바꿔? 얘 다 바꿔버리나? 다 바꾸는 것 같은데 완전? 아니구나. 간이네. 네 여기 얘, 이게 은화입니다. 아 맞구나. 깜짝아. 약간 좀 숨기는 게 다르고요. 예 일단 뭐 예, 이런 식으로 다 잘 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한 방에서 유품을 찾았다면 다른 방에는 그냥 유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귀신인 줄 알았네. 아, 진짜 무슨 문이 사람을 놀래켜. 이런 데는 앉아서 한번 쫙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문이 열립니다. 네, 이 부분도 다 확인해 줘야 되고요. 네 없네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런 데 있을만한 이런 데 한번 있을 법도 한데 아, 없네. 예, 없네요. 어? 오케이. 네, 유품 하나 더, 예, 하나 더 수거했고요. 자, 문제는 남은 하나인데요. 이게 어딨냐? 일단 의자 밑으로 한번, 예, 한 번씩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번에 여기에 귀신이 서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문이 잠겨 있고 난리야. 아.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 죽는 장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제발. 네, 전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예. 에이, 그리고 여기 없으면 화장실이란 얘긴데. 아 제발 저 의자 위에 있어라. 나 화장실 싫단 말이야 진짜. 아, 예, 이게, 네, 화이트데이 때, 네, 이거 예전에 화이트데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네,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막, 뭐, 귀신, 네, 머리가 동동 떠다니고, 뭐, 무슨, 막, 수위가 쳐들어오고, 아, 진짜. 네, 그런 거 한번 봐봐줘. 예, 봤어가지고. 아, 예, 화장실에 트마라, 약간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 회의실이면, 반대로 왔네. 아, 진짜. 일단 화장실 한번 찾아봅시다.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유품 같은 경우는 그냥 손거울 모양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 있나? 근데 이게 어디 숨겨놨을지를 몰라가지고. 오 깜짝아. 네 화면이 갑자기 돌아갔네요.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건 에어컨인 것 같고요.
에어컨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 화장실. 아니 막 귀신 있고 네, 그런 플레이는 좀내 사에 좀 많이 그런데. 네, 들어가면 막 귀신 있고 네, 그런 플레이는 진짜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안 열리는 문인데, 예, 열리는 문이 다 따로 있어요. 아, 진짜 이런 건, 예. 예, 여기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저긴 잠긴 문인 거예요. 잠긴 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예,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화마다 아마 맵은 다 같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유품이 숨겨진 장소랑 네, 숨겨진 개수만 다르지. 어, 깜짝아. 어, 진짜. 친절하게 잠겼다고 하지 좀 마, 진짜. 아니, 뭐, 잠기면 잠긴 거지, 왜 그래. 화장실은 여기 넣어. 첫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장실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딨냐? 이거 시간 지나면 귀신 나오는데. 아, 나좀 돌아가면 안 될까? 아, 그냥 나도 그냥 문 열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비상구가 있는데 왜 나가지 못하니? 예, 아, 진짜 유품 하나 남았는데 진짜 깨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미치게 하네. 어, 깜짝아. 아, 진짜. 예, 제가 새가슴이라 가지고 아 미치겠네. 네, 매점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진짜. 아니 저번에 여기 있었잖아. 저번에 여기 있었는데 왜 지금 없고 그래? 응? 제발 있자. 제발 진짜 제발 있자. 제발. 제발 좀 있어줘. 제발. 없어. 예, 없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일단 예, 일단 예, 다른 데서 다못 찾은 못 찾은 예, 못 찾았으니까 오, 예, 이렇게 말이 꼬이니. 일단 예, 딴 데서 다못 찾아가지고 네, 이제 한 번씩 다 예, 둘러봐야 되는데. 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네, 누군가 네, 악령이죠. 네, 귀신이겠죠. 여기선 당연히 귀신이 옆에 있게 되면 네, 또 약간 소리가 나는데 네, 그 소리를 한번 들었더니. 예, 게임 플레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이거 아마, 네. 네, 제가, 예, 진짜 제가. 네, 제가 가면 겁이 너무 많아. 어, 은하다. 네, 은하.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품을 찾아 나갔는데,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하를 하나 획득했고요. 네,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찾았었죠. 네, 그런 얘기. 그 얘기는 그냥 여기 없다는 얘긴데,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뒤져봅시다. 네,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탁자 아래도 네, 탁자 아래쪽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아, 근데 그리고 또 네, 귀신은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애들이 복도만 돌아댕겨가지고 그냥 방 안에 숨어있으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또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다음 예, 여기 저번에 한번 허탕을 쳤었죠. 근데 그 매점이 없었으니까 여기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있나? 있니? 있니? 잠시만 이거. 아, 은화 맞네요. 네, 은화나 예, 은화가 있네. 은화와 네, 은화가 있네. 은화가. 아, 네, 은화가 예, 화가 난다 진짜.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네, 이쪽에도 오야야야야야 오씨 오오씨 오오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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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야, 잘못했어요. 아, 진짜 잘못했어요. 아, 누나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어안 쫓아오지. 어어 진짜. 아, 진짜. 싫어, 이게. 아, 진짜 누나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예, 그리고 또 귀신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우는 소리를 들, 아우, 예, 방금 전에, 네, 비명 질러가지고, 네, 목 돌렸네, 완전.
깜짝아, 귀신인 줄 알았어. 잠시만, 여기 문 안 열리네요. 진짜. 네, 그 귀신한테 약 3대 정도 맞으면 그냥 죽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싫어. 예, 진짜. 예, 제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네, 방금 전에 보시면 아셨겠지만, 네. 아니, 무슨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네. 문을 열고 들어와. 아, 진짜 그거 귀신이 참네. 아니, 뭐 노크라고 하네. 노크라네. 노크라도 좀 하고 들어오지, 아. 아, 그리고 또, 네, 지금 제가, 네,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상황이라가지고, 네, 방금 전에 그 귀신 들어올 때 소리 들렸나요? 이게 지금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게. 문이 왜 지금 생겼네, 아씨. 이게 화장실은 아마 없던 것 같고,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네, 빛이 있는 장소에 가면, 네, 귀신이 안 쫓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정량 도망을 가면 그냥 귀신이 없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화대, 이거. 언니? 애니바디 돼요? 거기 없어요? 유품? 네, 거기 유품 없어요? 잠시만. 네, 은하 찾았고요. 아, 이것도, 네, 저 화장실 바닥에 있는 그 동그란 건, 네, 거울이 아니라, 그 그냥, 네, 배수구입니다. 아니, 그럼 어디 있지? 아니, 그럼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 의자 아래쪽에도 없고, 아, 내가 못 찾는 거야, 아니면 안 나오는 거야. 잠깐만, 귀신 소리 들린 것 같아. 아, 불안해. 네, 불안해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진짜 문을 열고, 왜 문을 열고 들어와? 아, 네, 이제 보니까 은하가 생각이로 많긴 하네요. 진짜 어디 보자, 어디 있어? 아, 진짜 유품 하나를 진짜 끝까지 못 찾네. 아, 네, 네. 아니, 이게 유품이 이게, 예, 이게 나오질 않아 가지고, 예, 나오질 않아서. 아, 제가 이문 열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안 될까, 제발? 진짜 저 이문 열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니? 아니, 무슨 뭐 어차피 살아생전에 뭐 친하지도 않았겠구만, 무슨 뭐 누이의 유품을 찾아 어쩌고저쩌고 이래. 아, 얘들아, 이러지 좀 마. 아, 네. 방금 전에 들으셨던 소리가, 네, 귀신이 온 소리입니다. 네, 미션 실패. 다시 할 생각 없어요, 진짜. 네, 다시 안 할 겁니다, 진짜. 제발. 다시 안 할 거야. 예, 아라하라는 게임이고요. 예, 게임이었고요. 네. 예, 그지같이 무서운, 예, 공포 게임이었고요. 네. 단순하게 그냥 뭐 유품을 찾아다니는 게임이지만, 네, 게임 분위기, 배경은, 그다음 뭐 귀신 뭐 이런 요소, 예, 이런 요소들이 잘 결합돼서, 네, 오실나게 무서운 게임이 됐습니다. 하, 예.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제가, 네,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해주시기 바라는 분이 계시다면, 네, 댓글이나, 네, 댓글은 제가 잘 안 보니까, 네,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에 보시면 나와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